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도 주권자가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일종의 혁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용기 있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영성과 지성에 대해 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분입니다.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목사님 제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용기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씀 자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게 조금 이렇게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의 모습도 뭔가 약해서 뭔가 부족해서 나는 그냥 신에 의지한다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게 새로운 삶의 어떤 변화와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힘을 주는 것이 아닌가. 네네. 마치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의 조상이 새로운 것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던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던지는 그런 삶의 어떤 도전의 의식이 있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닌가. 마치 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 야 나한테 뛰어내리라. 그러면 믿음이 없는 이 자녀는 뛰어낼 수가 없지만 아버지를 믿는 아들은 퍽 뛰어내릴 수 그렇죠. 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구나. 그런 그리고 자기를 개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구나. 네. 그리고 변화와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믿으면 아주 이게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네, 그렇게 자꾸만 제가 이렇게 그런 격려해 주죠. 목사님 목회하고 계신 소망교회가요 대형교회고 또 그 좀 여유가 있는 분들 보통 이제 보수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수적일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좀 개혁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셨고 그런 발언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 세금 내야 된다 그리고 교회 세습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 좀 약간 그것도 부담이 느껴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 개혁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궁금증도 또 들거든요. 저는 이제 늘 생각하기를 내가 어떤 것은 얘기하기 쉽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걸 얘기하기를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는 걸까?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뭐 교회 세습의 문제이건 또 이 시대의 번영신학의 문제이건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보수나 진보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기독교인은 단순히 보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은 단순히 진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때로는 보수하고도 부딪히고 때로는 진보하고도 부딪힐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상이고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뭐 필요한 것들은 매번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때가 되면 그런 이야기도 뭐 교회 세습의 문제점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필요하면 동성애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세금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개혁하고 변혁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종 제가 새벽 기도라든지 또는 주일날 설교 속에서 제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메시지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교인들이 있더라도 설령 내 동료 목회자가 불편해할지라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드시면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가끔 우리 임성빈 총장님하고도 좀 얘기를 하는데
가끔 저한테 그래요. 자기보다 내가 더 레디컬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내가 가끔 웃으면서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 자체가 레디컬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변혁을 요청하는 게 기독교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굉장히 레디컬한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도 주권자가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일종의 혁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성이라는 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삶의 상황들을 바꿔야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개혁돼야 될 부분은 이거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예, 뭐그 속에 이제 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뭐 저는 예외적으로 따로 동네에 있어서 저 멀리서 보는 한국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한국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불분명한 의식들이 있습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 또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성도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직접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이 구조가 이게 우리 개신교적 구조인데 이게 하이라키 구조, 이게 로만 캐톨릭이 갖고 있었던 하이라키적 구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 목사가 있고 목사 밑에 여러 교회 직분자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있는 이제 그 점에서 한국 교회가 알게 모르게 로만 캐톨릭적인 하이라키 구조가 둘화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어떻게 이게 타파할 것인가? 그 속에 이제 또 어떤 것들도 들어와 있냐면 교회 사유화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고 때로는 교회 교인들을 우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민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민중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민중들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고양시키는 게 이게 예수님의 목표인데 예.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너희들은 여기까지는 몰라도 된다 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한국 교회가 변화하고 개혁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사유화도 문제가 나오고 교회 사유화 또 교회 하이라키 구조가 나오고 또 하나는 교회가 갖고 있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냐 고지를 점령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 그러니까 많이 예수 믿으면 많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높은 자리 올라가고 예수 믿으면 뭐다이 세상에서 막히는 것 없고 하는 이런 번영신학으로 가는 이런 문제점으로 한국 교회가 궤도를 조금 잘못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속에 저 자신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이 아픔이 이거는 아파하고 고뇌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변혁해야 할그 부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이제 이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열심히 잘안 했어요. 이게 그때는 CCC라고 한국 대학생 대학생 선교회라고 선교회. 거기를 이제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만났던 분이 김중건 목사님, 제 우리 선생님이 되겠죠. 우리 그래서 그분한테 많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정길 목사님. 홍정길 이분은 이제 목사님. 선배님이시고 간사님이셨어요. 저는 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보다 2년 이제 위에 계신 하용조 목사님, 와.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만나면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됐지요. 이제 대학교 이제 3학년에서 4학년 접어드는 시기에 제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나님 위해서 진짜 평신도로서 삶을 사는 것. 저는 그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가서 가는 것. 근데 이제 평신도의 길은 복음 증거하는 게 어떻든 아마추어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의 길은 이길 가는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의 길을 가는 건데, 제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증거할 수 있겠는가? 내 삶을 걸고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인간의 물음과 인간의 대답이다, 이 말을 내가 할 수가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마음껏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신학의 길을 가게 됐는데, 그것이 제게는 제일 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된게 제게 제일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때는 그냥 전도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저는 전도자가 되는데, 네, 전도자가 이왕이면 되려면, 아마추어 전도자가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이걸 위해서 내 삶을 걸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그건 신학의 길을 통해서 전문적인 길을 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평생 저는 전도자가 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데 신학을 하다 보니까 목사도 됐고, 신학을 하다 보니까 교수도 됐고, 신학을 하다 보니까 여기 목회자까지 오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교수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셨죠? 예, 꽤 오랫동안 했죠. 제가 30살 막 됐을 때 77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가르치다가 2003년에 이제 우리 소망교회 오게 됐는데, 뭐그 하나하나가 제게는 장신대는 제2의 고향 같고, 우리 이 소망교회는 이제 마지막 내 삶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놓은 그런 마지막 고향 같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부임하게 되신 거예요, 소망교회는? 소망교회 생각도 앞을 안 했었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마지막을 목회자로, 저는 전도자가 된다 그럴 때 선교사도 생각해봤고, 선교사. 그다음에 개척교회도 생각해봤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신학교 교수로 불러주셔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있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는 마음껏 설교하고 싶다. 그다음에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게 제일 큰두 가지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두 가지를 제 소원을 들어주시고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데가 소망교회였고, 새벽 기도를 담임 목사가 이렇게 계속 365일 계속 하는 데가 또 소망교회였어요. 오고 나서 그래요? 보니까 소망교회처럼 설교를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소망교회처럼 새벽 기도를 담임 목사가 계속해 하는데도 별로 없는데, 그런 축복을 제가 그래서 소원했던 축복을 받았는데, 가끔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어가지고, 오늘 힘들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기도한 대로 됐는데 뭐 딴소리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 소리 들으면 벌떡 일어나지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소망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리죠. 목사님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새벽 기도 드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 소망교회가 뭐 워낙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는 교회다 보니까요. 뭐 고소영 라인이다 이런 용어까지 쓴조어까지 나올 정도였었는데 많이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하시면서 힘들진 않으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거의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하도 세상 사람들이 고소영 라인이가요?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역차별을 당한 그런 부분도 측면이 있었군요.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얘기될 때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말씀 안 해서, 우리의 자부심이 그런 세 가지 언어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보다 예수 믿는 게더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권력적인 구조보다 예수 믿는 게 더 우선적인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 소망교회는 소망교회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묵묵히 하면 된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익명성과 하나는 공개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소망교회는 굉장히 알려졌다 그러지만 굉장히 감추어진 교회입니다. 아, 감추어졌다? 예. 네. 이름은 알려져서 뭐 거기에 뭐 우리 전 대통령도 있으셨고요. MB 대통령도 있었고 이런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는 뭘 하는지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소망교회를 안 와보고 소망교회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소망교회 내용과 정체성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소망교회를 와서 예배를 딱 드리고 그리고 나서 소망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대사회적인 문제 또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저는 목사로서 소망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럽죠. 네. 정말 좋은 교인들이에요. 정말 멋진 교인들이고 아. 그런 제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러죠. 개별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마치 소금과 같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소금은. 그러나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스며들어서 맛도 내고 그것이 부패도 방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빛은 이렇게 위에서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은 익명성으로 가라. 예.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은 공개성으로 이렇게 나가라. 이 두 가지 트랙을 갖고 우리 교회가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일은 공개성으로도 나가고 그러나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익명성으로 남아. 그러면 겸손한 사회적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그런 교인과 공동체가 될 거다. 이런 기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 네. 목사님께서 성도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을 만나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맙고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16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또 교회 분위기도 좀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일화 하나를 들었어요, 목사님. 목사님 아드님 결혼하는 걸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지는 않았을 거고요. 아셨을 텐데 수요 예배 중에 그냥 예, 제가 갑작스럽게 예, 수요일 예배 마치면서 그냥 제 아들 결혼시키겠다고 축하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저 결혼 예식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주례해서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성도님들이 다 모르는 상태였었던 거죠. 예, 수요일에 광고를 안 했죠. 그냥 그러니까요. 광고를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주섬주섬 아시는 분들은 계셨지요. 예, 예. 그래도 뭐 저는 그것이 이제 감사하고 고마웠죠. 교인들이 또 그걸 기쁨으로 막 박수 쳐주고 네네. 좋아하셨으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또 사둔 쪽에서도 또 양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그게 제일 큰 부분입니다. 네. 사둔 쪽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해주셔서 네네. 그렇게 할 수가. 그래서 아들도 그렇게 하고 딸도 그렇게 네. 교회에서 수요일 예배 끝나고 그냥 결혼 예식을 했는데 그러셨어요. 그 사둔 어른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리죠. 네, 그러니까 그 일화 하나만 봐도 목사님께서 목회를 어떻게 하셨는지 성도들과 또 어떤 관계셨는지 얼마나 또 소박한 삶을 사셨는지 이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잘 봐줘서 감사합니다. 교인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소망교회 목회하시는 동안 어느 부분에 제일 중점을 두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에서 나갈 때는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이게 늘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인생이 축복받으려고 하면 우선권이 있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우선권이요? 네. 내 인생에 오늘 하루가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하루에 내가 첫 번째 할 일이 뭘까? 두 번째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잘 그 결정을 안 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만 하면 복받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급한 것, 그걸 위해서.
그 순서만 딱 하면은 저는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 예. 그게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기대요 마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인 부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존에 관한 부분.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예수 믿고 이제 제자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박수 쳐요. 많은 또 교회들이 그걸 열심히 했고. 근데 사실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죠? 저는 이제 전체적인 틀을 제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자녀됩니다. 제자라는 건 이게 약간의 명령과 강제와 훈련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나 진짜 이게 고양된 과정은 어디냐? 자발성과 자율성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자녀 되면 하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가 어머니의 딸이면 어머니 아버지 효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돈 받고 하면 이거 효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자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핵심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마음껏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엔 자유가 막 생겨져요. 예수님은 늘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시거든요. 예. 저는 그게 얼마나 예수님이 멋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요새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싫어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성이 아니라 남성성이 이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남성이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제일 인간적으로 표현하기 제일 좋은 말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예. 나는 자녀됨에 권한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주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가정주부면, 내가 직장인이면, 내가 사회인이면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내가 인생을 살겠다. 그때 정말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아하, 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저렇게 살았구나. 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거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까지 목회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도 저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야. 나도 제 아내를 예쁘다고 말을 하고. 네네. 뭐 그러면 지금 좋네요. 제가 결혼 40년째거든요 올해가. 네.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네.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이 딸이나 우리 부모한테 세 번 편지를 써요. 하루에요? 아니요, 1년에. 1년에. 네. 엄마 생일 때, 아빠 생일 때, 그다음에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 때. 아. 이번에는 이제 저 어버이주일에도 따로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렇게 길게 씁니다. 그러면 와. 제일 큰 선물이 예, 아들 딸한테 편지 받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와. 예, 저는 그거 이제 아주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럼요. 충분히 자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또 사랑과 존경을, 가정에서도 또 마찬가지고. 남들이 너무 부러워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영화나 음악이나 또 요즘 젊은이들 듣는 음악도 다 듣고 계신다면서요? 뭐 다 듣지는 못하고요. 거의 다. 그냥 뭐 이렇게 가끔 요새는 그 스트리밍이 뭐든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틀으면 항상 이제 베스트 우선순위, 제일 인기 있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그럼 그 속에 가사들이 요새 젊은이들 가사는 정말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가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저도 그런데요. 뭐 삐딱하게 가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아예 노래 가사 속에 집어넣으니까 아, 인생을 이게 지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그게 인기 막 최고로 그렇죠,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아, 얘네들의 이 삶이 때로는 저렇게 막 억눌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막 튀어나가고 싶구나. 이런 거좀 느끼게 되고.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아, 음악을 다 그렇게 하는 들으시는 거죠. 거예요? 예, 그걸 즐거워서 제가 듣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군요. 가끔은 지난번에 이제 크러쉬 같은 것에 뷰티풀 라이프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게 뭐 도깨비에 나오는 그 음악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그게 재밌어서 듣게 되는데 보통 이제 저것은 그냥 가사도 듣고 그러나 지난번에 했던 그랩 했던 그 BY 그 친구의 그 랩의 내용들은 너무 재밌어 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남성들 중심으로 모이시는 성도님들한테 그걸 전부 다 들려줬어요. 그 랩을. 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아, 들려주셨어요? 예배 시간은 아니고 성경 공부 따로 하는 아, 성경 시간에 공부 시간에. 그래 가지고 가사를 전부 다 이렇게 다저 읽어 드렸죠. 그래 가지고 이 젊은이가 이렇게 또 랩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뭐 그냥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소리로 좋아하는 게 음악이고 눈으로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아름다운 그림이고 또이 조형물이고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진선미를 향해서 열려지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군요. 소리로서 또는 눈으로서 우리 귀로서 우리 감각으로서 그런 것들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 멋진 것들을 만드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 문화적 현상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늘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러는데 테크니션이냐, 아티스트냐. 그 매우 중요한 그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 기술자는 반복하면 기술자가 돼요. 근데 아티스트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생각이 들어가면 아티스트가 돼요. 늘 반복하는 것에 멈춰서면 그냥 기술로 끝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생각하는 게 들어가면 아티스트가 되고 그 그림이 되면 그게 명화가 되는 거고 소리로 나오면 그게 음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 그래서 저는 모든 것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테마 속에 뭘더 집어넣어야 되냐? 생각하는 거. 끊임없이 자기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6일 동안 창조하실 때도 첫째 날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탁 만드시고 둘째 날은 이렇게 만드셔야 되겠다. 생각하면 거기에서 창조와 창의적인 것들이 이렇게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게 그냥 진부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매력적인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수 있고 나도 아주 매력적인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니까 예수 믿는 걸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해라.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의 신앙적인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고 또 즐거워하라. 목사님, 벌써 내년에 은퇴하신다고 들었어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글쎄 말이에요. 이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시간이잖아요. 그럼요. 너무 빨리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좀 후임 선정 계획이나 또 앞으로의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난 이후에 교회와의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요. 후임 선정은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장로님들 또 당회에서 해서 될 텐데 아마 그 시간이 조금 이제 더 빨리 하면 이제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더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시간을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제가 간섭하기보다는 우리 당회와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목사님 교회를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어떤 계획을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몇 가지 좀 하는 게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그동안 이사장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의 이사장으로 있었고 예.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있고 또 한국 리더십 학교의 이사장으로 쭉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젊은이들도 있고 언론인들도 있고 또 사회적인 이 삶에서 또 한국의 평화 통일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면 이제 우리 소망교회가 저를 한국 교회에다가 이렇게 파송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 그래요. 아하, 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소망교회만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주로 일을 했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 제가 남은 얼마나 제가 일을 하려는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일에 교회가 저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딱 이제 종교를 해야 되겠죠. 네. 조금 힘이 있을 때 조금 더 해보고 그런 이제 마음속의 기대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지금 많은 일을 해오셨고요. 또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는 한 또 많은 일들 또 후학들도 양성하시는 일들까지도 다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늘 뵈니까요. 목사님 정말 성도분들께 왜 이렇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계신가를 좀 알게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님 계속 건강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 기자님도 건강하시고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